안녕하세요. 팔레온보 엄정기 판대한 TV의 안길경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온보 가사 재산 분할 청구권과 파산 재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무10861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혼 및 재산 분할 및 그다음에 반소, 이혼도 쌍방 반소를 한 거죠. 이혼 재산 분할 등으로 원고 반소 피고가 됐고 이제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파산 관제인이 이제 소송을 수개한 사건이죠. 그 피고는 이제 상대방인데 상고를 해서 했고 결국은 파기 환송돼서 소송 수개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수개 파산 관제인 소송 수개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 환송하면서 소송 수개 신청을 기각해 버린 거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5일날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소송 중에 2020년 10월 13일날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원고의 파산 관제인은 2021년 2월 18일 본소 중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 소송 수개 신청을 하게 됩니다. 1심 법원은 2021년 3월 4일날 소송 수개를 허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이 파산 재산에 속하는가? 위자료는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안 됐고. 그럼 재산 분할 청구권을 파산에 수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이 소송을 이어받으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파산 재단에 속해야 돼요. 파산에 속해 있다면 파산 관제인이 수개할 수 있는 거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닌 당사자,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부양적 요소,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도 고려하기 때문에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을 가짐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도 파산 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 수개 등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기 때문에 판결로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신 전속권으로 해서 안 되는 게 채권자 대위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도 될 수 없고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수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적법한 수개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한 거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